안녕하세요. 바둑 들려주는 남자 박정상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약 20년간 이어져 오던 조남철 시대. 그 조남철의 아성을 20대 청년 김인이 무너뜨리면서 바둑계는 군웅 할거의 시대를 도래하게 됩니다. 청년 김인이 국수를 차지하면서 그 이후에 압도적인 1인자 시절을 구축하게 되고 그 실력 이상으로 인품이 훌륭했기에 많은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데요. 후배들과 바둑 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았던 영원한 국수 김인. 김인 전설을 화면을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 김국수님의 등장은 64년도 이 한국 바둑회 이제 태두이셨던 조남철 선생님을 그때 국수전에서 타이틀 도전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타이틀을 쟁취했잖아요. 김국수님이 거의 10년 가까이를 그야말로 자기 혼자만의 그 바둑계를 그 아성을 구축했었죠. 또 워낙 그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타심이라고 할까? 그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80년대 초에 정청현 씨라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형제나 자기 가족을 지켜줄 만한 그 배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국수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돈으로 하면 한 30만 원인데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그거를 갖다 매달 이렇게 후원해 왔습니다. 김국수가 그야말로 자기는 배를 진짜 굽는 안이 있더라도 그 꾸준하게 해오신 분입니다. 김인 구단 그러면 영원한 바둑계의 신사. 오늘의 전설, 한국 바둑의 신사, 김인 프로기사입니다. 영원한 국수, 김인 선생께서는 1943년 11월 23일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에서 5남매 중 4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 매일같이 지나다니던 읍사무소 앞에 그 어른들이 모여서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보면서 어깨 너머로 바둑을 익히게 됐고요. 형들과 25점 바둑을 두면서 바둑에 입문하게 됩니다. 시작은 조금 늦었지만 김인 국수는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동네에서 천재 바둑 소년으로 아주 유명하게 그런 시절을 겪습니다. 1957년 주변의 권유로 김인 국수의 아버지가 승낙을 하면서 김인 국수는 15세 나이로 상경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바둑판을 짊어지고 10시간이 넘는 기차 여행을 떠나게 되죠. 상경한 김인 국수는 서울에서 김봉선 5단, 이학진 선생 등을 스승으로 모시고 바둑에 정진하게 됩니다. 소년 김인은 김봉선, 이학진 선생의 밑에서 바둑을 배우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고 채 2년이 걸리지 않아서 1958년 10월 제8회 입단 대회를 통과합니다. 현재 한국 프로기사는 351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김인 국수가 가장 입단이 빠릅니다. 그 정도로 어린 나이에 입단에 성공을 했기에 이미 입단한 시절부터 바둑계 촉망받는 기대주였죠. 기대대로 성장을 해서 1962년 초 드디어 도전을 합니다. 내로라하는 선배들을 물리치고 최고위전과 국수전에서 도전권을 획득을 하는데 당시는 사실 국수전과 최고위전이 아니라 국수 제1위전과 최고위 선발전이었죠. 최고위전과 국수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최고위전에서 먼저 승부를 펼치게 되는데 2승 2패로 조남철 최고위를 막판까지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5국에서 아깝게 패했죠. 뒤이어 벌어진 국수 제1위전에서 1국에서 무승부를 이룹니다. 당시 국수 제1위전 결승 방식을 보면요. 5번 승부인데 4국까지는 덤이 없었고요. 만약 동률을 이뤄서 5국으로 갔을 시에만
덤이 네 집 반이 공제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 일국에서 100번으로 덤이 없는 조남철 선생의 흑번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바둑팬이 열광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결국 김인 선생은 1승 1무 3패로 타이틀 쟁취에는 실패를 하고 며칠 뒤에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프로로서 그것도 잘 나가는 한국의 프로 기사로서 유학을 간다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만큼 한국 바둑계가 김인 선생에게 거는 기대가 컸고 김인 선생도 반드시 조남철 시대를 종식시키리라 이런 큰 꿈을 안고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며칠 뒤 3월 20일자 동아일보에 조남철 선생께서 도일한 김인 군에게 라는 격려 글을 실습니다. 실전 경험을 쌓아 국위를 떨치기를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한국 바둑계에서도 김인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했습니다. 처음 기타니 도장에 갑니다. 이 조남철 선생의 스승이기도 한 기타니 도장으로 가죠. 그곳에 조남철 선생의 편지를 들고 가는데 편지를 읽은 기타니 선생께서는 며칠 뒤에 제자인 하루야마 이단과 김인 선생의 10번기를 주선합니다. 물론 공식 시합은 아니었고 실력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10번기였죠. 그 10번기에서 하루야마 이단의 치수를 고쳐버립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죠. 김인 선생의 실력을 확신하게 된 기타니 선생께서는 일본 기원에 정식으로 단위를 신청합니다. 일본 기원에서는 수차례 논의 끝에 1962년 5월 당시 일본의 정상급 기사였던 후지사와 호오사이 구단과 두 점 접바둑을 주선합니다. 청년 김인에게 두 점이라면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그 자존심을 약간은 낮추고 나서 그 대국에 임하죠. 그리고 그 대국을 승리로 이끌면서 일본 기원으로부터 3단을 부여받습니다. 한국에서는 4단이었지만 일본에서는 3단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무시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입단 대회를 통과하지 않고 일본 기원 면장을 수여받은 김인의 반발에 일본 기사들이 항의하기도 했다는데요. 그 전례를 살펴보면 일본 바둑계의 전설 우칭이엔 선생밖에 없습니다. 아주 대단한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일본 기사들의 그 항의를 청년 김인은 8할에 육박하는 승률로 잠식시킵니다. 실력으로 보여준 것이죠. 김인 선생의 일본 유학 시절이 길진 않았습니다. 총 1년 8개월간 이어져 오는데요. 그중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당시 일본 기도지에서 기도지라면 한국의 월간 바둑과 같은 일본 기원에서 발간하는 잡지입니다. 일본 기도지에서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일본 아마바둑 4천왕과 프로기사 김인의 번기 승부를 제안합니다. 4천왕과 한 판씩 호선으로 대국을 펼치는 것이죠. 아마바둑계의 4천왕. 아시는 분은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이름입니다. 프로기사 이상가는 실력을 가졌음에도 평생 아마추어로 남았던 아마바둑계의 전설가도 같은 분들인데요. 그 대결을 제안받았을 때 주변에서 친하게 지내던 다카키 쇼우이치, 오우다케 히데오 등은 청년 김인을 말립니다. 이것은 분명 당신을 망신시키려는 일본 기원의 의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잘나가는 신예 기사였던 오우다케 히데오는 청년 김인에게 나도 그들과 대국을 한다면 승산을 자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청년 김인은 그 대결을,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3승 1패를 기록하죠. 그 대국이 62년 11월부터 63년 2월에 걸쳐서 일본 기도지에 바둑이 실리게 됩니다. 이렇듯 모든 소문, 모든 주변의 우려 이런 것을 실력으로
잠식시킨 청년 김희는 김중림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 김중림 시대라는 것은 김인의 김, 오우닷게 히데오, 대죽영웅의 죽, 그리고 리나이펑, 임해봉의 임을 따서 김중림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일본 바둑계는 이야기를 합니다. 1년 8개월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1963년 12월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주최에 귀국 환영 5번 기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신예 기사 이창세, 김재구, 윤기현, 그리고 중진 민영현, 김봉선 프로까지 이 5명의 기사와 한 판씩 겨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5번 기전을 오전 5승으로 끝내게 되죠. 기대만큼 성장한 김인을 확인한 조남철 선생과 한국 바둑계는 정말 무한한 박수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1965년 청년 김인은 26승 3패라는 믿기지 않는 성적을 기록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12월에 드디어 제10기 국수 제1위전 도전권을 획득을 하는데요. 유학을 갔다 온 청년 김인이 승리할 것이다. 아니다. 20년 아성의 조남철 국수가 승리할 것이다. 바둑팬은 들끓었습니다. 1국은 도전자 김인이 선승을 차지합니다. 이어서 2국은 조남철 국수의 반격이 이어지고요. 3국에서 재차 도전자 김인이 승리를 거두면서 조남철 국수를 막판으로 몰아넣습니다. 지난 몇 년간 조남철 선생님께서는 국수전을 비롯한 여러 개의 타이틀전에서 막판에 거의 몰리질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만을 기록해 왔었죠. 과연 막판에 몰린 조남철 선생과 혈기왕성한 도전자 김인의 국수전 제4국 어떤 내용이었을지 해설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 운명의 제4국 포석 장면부터 함께 하시죠. 초반은 두 기사의 기풍답게 중후한 김인 5단과 실리 성향의 조남철 8단의 포석으로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수가 이쪽을 밀어간 수인데요. 여기서 김인 선생은 자신의 색깔을 조금은 버리고 실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3을 붙여갑니다. 주변의 두터움을 이용하는 수법이죠. 이 장면에서 조남철 선생의 이 포석에서의 첫 번째 의문의 한 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 호구 치는 수입니다. 지금은 아래쪽에 흑돌이 밀고 있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끊더라도 한 점을 주면 그만입니다.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벌려서 좀 더 실리적인 선택을 하는 편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실전은 이렇게 호구 쳐서 한 템포 늦추니까 여기서 중후한 김인 5단의 기풍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보통이라면 이런 데를 벌리는 수 혹은 이쪽으로 다가서는 수가 일감이죠. 하지만 청년 김인은 조남철 선생과 대조적인 기풍답게 이쪽을 밀어갑니다. 아주 두터운 그런 수법이고요. 백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흑은 다가왔죠. 그러자 다시 한번 여기를 들어가는 굉장히 두터운 수를 구사합니다. 이제는 흑도 이곳의 백의 모양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백도를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남철 선생은 포석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계속 백도를 몰아치게 되는데요. 지금 이곳의 교환은 흑의 권리였죠. 급소를 갔을 때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김인 5단의 반격이 이어집니다. 하나 들여다보고 나서 이 부분의 약점을 직접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가선 흑의 수에 대해서 급소를 가면서 반격을 꾀합니다. 이쪽을 흑이 차단을 하면 여기를 밀고 올라와서 올라서면
이쪽을 꽉 잇고 흙이 이 부분을 연결할 때 백이 중앙으로 나오면 오히려 공격을 가던 아래쪽 흙돌이 약해지죠. 조남철 팔단은 고심 끝에 백돌을 넘겨주면서 좌우를 끊어가는 작전을 들고 나오는데 이 진행은 초반 포석에 이어 다시 한번 김인 5단이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백이 이렇게 살게 되니까 백이 두 번이나 손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공격에서는 흙이 실패했음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실속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이제는 이 중앙 쪽의 백 모양을 어떻게 깨느냐, 그곳이 승부가 되었는데 청년 김인은 유유히 그러면서도 노련하게 국면을 리드해 나갑니다. 중앙에서는 약간 백이 늦춘 듯 보이지만 형세가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두터움을 이용해서 갖다 붙이면서 최대한 백집을 확보를 합니다. 다급해진 조남철 팔단은 아래쪽에서 백 한 점을 차지하면서 네, 집으로 추격을 시도합니다. 천천히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진행을 시키는 것이 현재 백의 흐름인데요. 흙도 막상 이쪽에 집 모양이 커져서 더 이상 늦췄다가는 백도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아주 묘한 심리전이 이어지는데 이 끊는 수, 굳이 백이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교환이죠. 하지만 하나만 끊어두고 실전 이쪽을 틀어막습니다. 이것이 과연 유혹일지 아니면 실수일지 조남철 선생은 상대를 후회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를 따내는데요. 이곳을 하나 붙이고 나서 여기서 백의 결정타가 이어집니다. 잡히는 자리를 끊어갑니다. 지금 이 수는 실전에도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단수치고 덮어 씌우니까 102점은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점을 희생타로 해서 이곳을 치받으니까 다시 흙 두 점을 잡는 것과 중앙 쪽 돌파가 맛보기가 되어서 흙이 곤란해졌죠. 중앙 쪽을 차지했지만 이쪽이 뚫리고 계속 틀어막지만 아래쪽이 이렇게 초토화되어서는 완연한 백의 승세입니다. 여기를 늘고 실전에 이제 이곳에 선수 교환을 한 끝에 이렇게 달려서 모양을 전부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김인 5단이 이 중앙 급소 자리를 가니까 여기서는 사실상 승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결승 4국을 승리로 이끌면서 새로운 국수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청년 김인 국수. 동아일보에서는 다음 날 신문 1면에 대서특비라는데요. 기보와 함께 새로운 국수의 소식을 알립니다. 1면에 이어 3면에도 꽤 많은 부분 지면을 할애합니다. 당시 동아일보가 총 4면으로 발간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관심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며칠 뒤
1966년 2월 15일자 동아일보에 폐장 유언, 국수전을 마치고라는 조남철 국수의 장문의 글이 실립니다. 그 글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수 1위를 10년까지 채우지 못한 나로서는 우선 팬들에게 죄스럽지만 그러나 모든 타이틀 중에서 비로소 1패를 당했다는 점을 뜻깊게 여기고 싶다. 과연 누가 나에게서 타이틀을 빼앗느냐의 숙제가 풀린 것으로 근본 전적이 말하듯 김인군의 놀라운 기력은 패한자에게 오히려 한없는 영광까지 갖게 한다. 최고의 극찬을 합니다. 김인 국수는 인품이 너무나도 훌륭했기에 선배들에게도 후배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 사랑이 조남철 국수의 이 글에 완전하게 묻어나는데요. 김인 국수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청년 김인. 그 이후에 국수전을 6년 연속 재패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시기에 왕위전 7연패, 패왕전 7연패 등 완벽한 김인 아성을 구축합니다. 70년대 중반 윤기현, 하찬석의 협공을 받으면서 군웅알거 시대가 되고 조훈현의 귀국과 함께 1인자 자리를 후배에게 넘겨주기까지 김인의 시대는 완벽했습니다. 1인자 자리를 후배에게 넘겨줄 때조차도 웃으면서 중후한 인품으로 축하해 주었던 김인 국수.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영원한 국수 김인을 우리는 평생토록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둑 들려주는 남자 박정상이었습니다. 뜨다가 도전되고 한 번은 그 국수전에서 윤기현 씨한테 진 적이 있어요. 맨 마지막 판이었는데 그러니까 딱 탁 그 아주 멋진 멘트가 있잖아요. 딱 돌을 던졌다 이 표시를 안 하고 그 밖에 이제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쭉. 그러니까 기자님들 들어오세요. 바둑 끝났다 이 뜻입니다. 김인 구단 그러면 영원한 바둑계의 신사.